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24일 기재부가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 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 전문가인 장관께서 이번 일자리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자리 대책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런 아니, 규제 혁신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만 요 맞춤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시간, 최근에 고용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되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단기 일자리 발표 전에 기재부와 우리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예. 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정말 우수 관료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말 뼈를 묻어서 오늘 장관까지 오른 이 장관께서 이번 단기 일자리에 찬성을 했다니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 우수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장관님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빈 강의실에 전등 끄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대가 총 41개인데 그렇다면 한 학교에 24명씩 투입이 되는 꼴인데요. 강의실 불 끄는데 1,000명이 왜 필요한 겁니까? 특히 5,300명이나 추가된 체험형 인턴은 공공기관에서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고작 2개월 파견되니 가르칠 이유도 가르칠 필요도 느끼지 못하니 자빌만 시키는 겁니다. 공공부처 행정 업무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사무보조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거나 경험을 쌓지 못하고 알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 일자리 발표 이후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모든 언론들이 현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다음에 격차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5만 9천 명을 양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달짜리 단기 알바 5만 9천 명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죠. 예. 비정규직 전후 선언하는 대통령. 그런데 다시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정부.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비상 일자리 대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치 앞을 내다보고 말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 직후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찾아가서 비정규직 제도를 선언한 그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대통령의 경제인식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르지만 이런 우리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데 언제 한가롭게 말이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이제 와서 두 달짜리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심각한 인식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대로 좀 진언 좀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최저임금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올릴 수 있는 시장의 여건만 되면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로시간 단축도 전반적인 고용 현장에 만약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줄이면 줄일수록 국민의 삶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지금 붕괴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저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 정부의 공직자들이 아주 무능하고 현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괴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 괴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에 보면 그동안에 좀 많이 약했다고 지적을 받았던 혁신성장,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더 강화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장관님, 정책도 매우 다양하게 지금 그렇게 저 1년 반 동안 해왔는데 경제 수치가 이렇잖아요. 거기다가 10월 24일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했는데 이게 일자리입니까? 나쁜 일자리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제공한다. 국민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2개월짜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고용이 되겠어요? 그건 굉장히 많은 대책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금 현 정부가 통계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불가피하게 마련한 그런 일자리라고 이해해 주시죠. 네. 오후에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